포장마차 장사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자마자 출근하는 아내. 타이밍도 절묘하게 딱 들어맞게 행차한 아내가 들어가는 곳은 포장마차가 아닌 구두방. 이렇게 구두방에 먼저 들러 남편과 인사를 나눈 후에야 포장마차로 향하는 아내다. 일찍 나오셨네. 네, 일찍 나와요. 일찍 나와야지. 말고기라도 얻어 먹지. 하지만 아내가 일찍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따로 있는 것 같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커다란 돌멩이를 이리저리 올려놔야 하기 때문. 아내의 알뜰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다음은 광수 씨에게 모닝커피 대령할 차례. 아침나절엔 손님이 없는 포장마차지만 아내는 아내대로 참 바쁘다. 커피 식을 세라 서둘러 구두방으로 향하는 아내. 광수 씨는 이렇게 매일 아침 아내가 타주는 모닝커피로 향기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시켜준다 하라고. 누가? 자전거 타고 오는 애 있잖아. 일을 하다 말고 광수 씨가 구두방 문 앞에 나와 서서 누군가를 기다린다. 목이 빠져라 광수 씨가 기다린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 그들은 엄청 빨랐는데 이제 들어오셔. 병원에 갔다 오시는겨? 관절 때문에 오래전부터 병원에 다니고 있는 어머니. 광수 씨가 얼른 어머니를 안게 한다. 엄마, 오셨어요? 오늘 일 안 하셔? 맨날 아파서 좀 다니는데. 아, 추워져. 왜 또 거기 앉아서 일 갔다 오신겨? 아, 이쁘게 하고 나오지 그랬어. 아, 이쁘게 하고 나오지. 애교 많은 광수 씨 아내는 시어머니에게도 참 살가운 며느리다. 어떤 시어머니세요? 우리 시어머니요? 예. 아, 그야말로 얌중해. 양반이에요. 양반 우리 시어머님은. 시집살이 시킬 줄도 모르고 마냥 며느리가 하는 거는 무조건 좋대요. 그래도 힘겹게 살아가는 아들 내외가 늘 걱정인 어머니다. 안쓰럽지 그럼 아직 태어나가지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그건 어려서부터 맨날 어떻게 장사하고 또 다 그러고 해가지고 그래도 굳은 일이라는 건 다 찾아가 보고 막 이렇게 엄마라도 나오면 아이고 이렇게 착스러워 들어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이수 아빠 다 됐어요. 오랜만에 들른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 아내. 우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칼국수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칼국수 꺼내드리려고. 파만 송송 썰어놓고 끓인 칼국수. 장사하다 말고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 가득 끓인 며느리표 칼국수니 그 맛이 더 특별할 듯. 엄마! 어, 식사하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바쁜 며느리 성가시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영 불편한 모양이다.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엄마라고 부르시네. 네, 엄마라고 불러요. 어, 딸 같아요. 비록 잘 차려진 식탁은 아니지만 모처럼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가 어머니에겐 최고로 맛있다. 또 맛없다? 응? 맛없다 그러면 다시는 안 끓여줄게. 맛없다 그러면 다도 끓여주고? 응. 시집 온 순간부터 시어머니를 엄마로 생각한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딸로 생각한 시어머니. 고부사인지 모녀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내가
내가 끓였으니까 엄마가 설거지해. 막 늙어도요. 한 집에 안 다르니까 이렇게 다 혐의들 대모도요. 엄마 차례. 먹고 덜 출근해라. 얘네들은 가지. 잡수는데 뚜껑을 덮어. 나도 가. 가 저기. 모든 며느리가 해주는 건 맛있게 잡수는 어머니. 장사하는 며느리에게 행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늘 눈감아 주시니 고마울 따름이다. 더하지는 안하게 의사가 그래. 너무 나려니는 생각 안 하고 더하지는 안하게. 우리 연세들이 나이도 잡수면은 그런 게 있는 게 다. 나만 다리 아픈 거 아니야. 딴 사람도 다 그랬대. 병원에 궁금해서 물으면. 늘 어머니의 아픈 다리가 마음 쓰이는 광수 씨. 애써 태어난 척하는 어머니가 더 마음이 아픈데 오히려 아들이 걱정이란다. 아유, 난 아들들한테 네가 맞은데 그래도 엄마 죽기 전에 몸 건강해야지. 나는 그래야 살아들 많이 살아서 좋다래. 새끼 앞 안 세우고 몸 건강해야 저기지. 늙은이들은 아파도 젊은 놈들 거기 한다고. 광수 씨의 오래된 승합차가 시동을 건다. 기름값 든다고 한사코 마다하는 어머니를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광수 씨가 고집을 피운 것. 어머니가 못 이기는 척 차에 몸을 실으려는 찰나 아내가 어머니를 붙잡는다. 설거지하고 가야지. 설거지하고 가야지. 아 그냥 가랴. 아이 안돼 안돼 안돼. 가세요. 결국 설거지는 광수 씨가 하기로 하고 어머니를 실은 낡은 광수 씨의 차가 달리기 시작한다. 구둣방 쉬는 날이 거의 없으니 어머니 댁을 자주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근처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신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이 길이 광수 씨에겐 참 행복한 길이다. 광수 씨의 차가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다. 겉만 봐도 낡고 오래된 집. 시내로 나오시면 좋으련만 아들 내외 힘들다고 급구 이 시골집에서 지내겠다는 어머니다. 광수 씨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기에 당분간은 어머니 편하신 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는데 하지만 이곳저곳 손볼 데가 많아지는 시골집 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야 아무도 없어요. 막내 동생은 저 일 가고 조카도 일 가고 볕이요 뭐 지금 갈게요 언니. 수고하셨어요. 몸조리 잘하시고. 어릴 적 아버지가 다리를 다쳐 몸져 눕는 바람에 어머니와 함께 장남인 광수 씨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런 광수 씨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오는데 늙은 노모에게 광수 씨는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다. 너 고생 많이 하셨겠네. 네, 많이 하셨지요. 우리 육남매 키우시느냐고. 어머님이 이제 그때만 해도 장사를 하셨죠. 이제 항아리 장사. 머리에다 이고 또 리아카에다 끌고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바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